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예, 12시가 넘어버리는 바람에 4월 28일입니다. 예, 4월 28일 방송을 4월 29일 날 예, 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내일 방송에는 곽동수 선생님이 예, 정치 클리핑 여러분들 예정대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낮잠과 거리두기. 예, 오늘 낮에도 보니까 어제 제가 오랜만에 밤 늦게까지 방송을 해서 낮잠 실컷 자고 낮에 정치 클리핑을 하는데 안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낮잠과 거리두기 여러분들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은 곽동수 선생님의 촌철살인 같은 정치 평론을 들을 수 있고 노정열 선배님과 내일 세 명이서 정치 클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낮잠과 거리두기. 진짜 졸리면 방송 키고 자라. 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어떤 포인트를 좀 봐야 되나? 원내대표 경선은 알다시피 의원님들이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 뽑지만 원내대표는 우리는 누가 될 것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바램? 그 정도? 아니면 어떤 사람이 돼야만 좀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어 가는데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 정도는 우리가 볼수 있게 내일 3시 내일 낮 정치 클리핑은 1시간 뒤로 땡겨서 뒤로 밀어서 낮 3시에 정치 클리핑은 매일 정치 클리핑은 매일 합니다. 3시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알아둬야 될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엔 초선이 원내대표 선거를 어떤 가를 것이다. 누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아직 20대 국회의원님들의 임기가 남아 있는데, 그렇죠? 아직 20대 의원님들의 임기가 남아 있는데 왜 21대 아직 의원이 아닌 분들이 원내대표 선거를 하냐? 그렇죠?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분명히 보시면 우리 매니저님들 쓸데없는 채팅하는 사람들 차단 좀 해주시고요. 이제부터 그렇잖아요. 21대 총선에 잠깐만. 잠깐 이거 우리 매니저님들 이런 거 올릴 때 나랑 상의를 하세요. 막 이런 거 올리지 마시고. 오늘 뭐 올리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상의를 해주세요. 아무거나 막 올리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현재는 아직까지 20대 총선인데 아직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은 사람들을 왜 투표를 해야 되나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20대 총선에서 낙방하신 분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20대 총선에서 낙방하신 분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왜 그러냐? 21대 국회가 5월 30일 날 개원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하는 원내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21대 총선 당선자들이 하는 거예요. 21대 총선 당선자들만 원내대표 선거에 참여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되실 것 같고, 먼저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3파전으로 이제 좁혀졌는데, 뭐 김태년, 전해철, 뭐 정성호, 뭐다 민주당의 김태년, 정성호는 4선 의원이고요. 전해철은 이제 3선 의원인데,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당의 정책 위장을 초기부터 여러분들 맡으신 분이고, 그다음에 뭐 김태년, 전해철 다뭐 친문 그룹으로 여러분들 분류가 되지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비문 개파 없는 잠깐 이 새끼 너는 내일 그냥 경찰서에서 보자. 매니저님들 채팅창 관리 좀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누가 됐으면 좋겠냐. 우리가 투표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투표권은 없는데,
지금 두 가지 포션을 봐야 돼요. 첫째, 어디에 표심이 많이 몰려 있냐? 현재 민평년 있죠. 민평년의 어떤 영향이 굉장히 좌지우지 될 것이다. 제가 보면 현재 김태년, 정성호, 전해철 의원이 3파전을 벌이는데 지금 뭐세분다뭐 김태년은 일꾼, 정성호는 통합, 뭐 전해철은 협력. 뭐 전해철은 구호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신뢰받는 당정청 협력을 가능한 후보다. 자기가 뭐 친문 정치인이라서 청와대와 소통을 확실히 할수 있다. 그건 알 수가 없죠. 예, 전해철이 청와대랑 소통을 확실히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저는 알수 없고, 제가 전해철이라는 사람을 아는 거는 똥파리들의 힘을 얻어서 김진표와 짝짝꿍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혼란을 가중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태년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건 개인적인 뭐 제가 뭐 어떤 표심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투표권은 없지만, 그리고 제가 좀 보면요, 전해철은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어요. 전해철은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도 없고, 아무래도 이해찬 의원 그리고 김태년 어떤 당권파들이 국정 운영을 하는 게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해철이가 원내대표로 하면 굉장히 또 개파 정치가 많이 나눠질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전해철이가 원내대표로 하면 조중동이 굉장한 그 친문 일색 뭐 이러면서 굉장히 공격거리가 될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태년 후보. 근데 김태년 후보가 유리해 보여요. 왜 유리해 보이냐면 윤호중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21대 총선을 진두지휘한 사람이잖아요. 총선의 사무총장이니까 앞에서. 그래서 초선 의원이 83명이거든요. 초선 의원들 대부분이 뭐 윤호중 사무총장의 뭐 얼굴도 알고 면담도 거치고 어떤 사람들든지 알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김태년 의원과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면 김태년 의원이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원내대표 경선 초선의 표심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얘기하는데, 뭐 당정청의 원만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좀 강한, 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강한 민주당의 어떤 원내대변인이 되고, 외연적으로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 그리고 국회에서는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평년과 더 미래라는 어떤 단체와 민평년에 각각 30명의 어떤 현역 의원들이 소속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민평년은 당연히 어떤 김태년이나 이쪽으로 표가 쏠릴 거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이낙연, 현재 대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의 표심도 중요하죠. 이낙연 총리가 어떤 표심을, 의중을, 왜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 출마했지만 여기저기 후원회장을 맡으신 것도 많고, 36개의 후원회장을 맡아갖고 22군데인가 아마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원들 있잖아요. 이낙연 의원과 관련돼 있는 의원들이 한 40명이 들어왔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 한 40명 정도는 이낙연 의원, 현재 전 총리의 지원을 받아갖고 국회에 입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가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표의 향방이 갈릴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까지 예비 후보 등록이었고, 5월 7일 날 투표를 하고 원내대표가 뽑히면 바로 원내대표가 이제 21대 국회를 준비하고 중요한 자리죠. 처음에 이제 180석을 어떻게 모아가냐,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도 우리가 좀잘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전해철은 아니다. 저는 전해철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늘뭐 삼철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전해철 뭐 했냐, 지지층 분란만 시키는데 앞장서고, 전해철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통합당 얘기 일단은 전해철은 아니다. 원내대표 분석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